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처음 삶의 공장! 자, 자, 오늘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. 공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전자 선풍기 공장에 제가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. 이 정도면 공장인들 안에서도 아, 얘는 꽤 출세했다. 사실 이것도 공장에서 여러 가지 조립 라인에서 또 이승기 씨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능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지가 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해왔기 때문에 자만은 안 하지만 아, 내 마음속에는 가능하다. 오늘 이런 거는 뭐 제가 원래 예전에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던 거 아세요? 그래서 옛날에 조립을 엄청 많이 했어요. 미니카나 아니면 뭐 오두막 같은 거 조립하거나. 조립은 난 자신 있다. 네. 하, 이 정도면 그냥 씨. 오늘 일정표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오, 세부 작업이 많네요. 한복, 선풍기, 기둥 조립 중요하지. 내부 전선, 아, 내 전선이 좀 약한데. 제가 솔직히 전기에 좀 약해요. 조립은 잘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직렬 병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.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네, 네. 잘 오셨습니다. 네, 네, 네. 저도 조립엔 조금 이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공정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괜찮겠죠? 최구나 이 봐서는. 아, 뭐 일이야. 힘드실 것 같은데. 제가요?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면. 네. 예. 아, 이것만 입으면 딱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딱 신나게 일해 주십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신나게 일하자. 알겠습니다. 가시죠. 네.